동북아 경제교류의 장인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영서지역인 원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60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조성직 기자입니다. 2, 3.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7번째를 맞으며 처음 영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내외 기업 530개 부스가 만들어졌고 바이어 500명과 구매 투어단 1만 명이 참가해 지난 행사보다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Event is good, wonderful, and there are many things which are useful in India for our company and for Indian industry. 이곳 박람회장에 마련된 원주관에는 지역 내 100개 기업이 참여해 저마다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내 마을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마을 박람회가 신설됐고 글로벌 푸드존에 100여 개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합니다. 한일 간의 경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이 대거 찾아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계약을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강원도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I 경제협력 포럼 등 동북아 지역 정부와 기업들의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며 행사 기간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함께 열려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또 국제 박람회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커다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관람객 15만 명 이상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경제한류 축제인 GTI 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